서울의 한 애견 카페. 개들도 지칠 만큼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난다. 바로 업텐션의 멤버 웨이다. 본명은 유성준, 나이는 96년생, 올해 22. 직업은 이제 데뷔 3년차에 접어든 아이돌 가수로서 업텐션의 래퍼다. 이시 지금 뭐 기다려요? 멤버 만나려고 그랬는데 안 오네요. 일본 투어 공연을 마친 후 오랜만에 한국에서 갖게 된 꿀같은 휴식. 이런 황금같은 휴일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업텐션 멤버 중 한 명인가 보다. 특히나 남자 둘이 애견 카페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예사롭지만은 않다.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날. 두 사람이 이곳에서 만나는 이유가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야, 멀리서 파란 머리가 보이는 거. 야, 전화로 왜 안 받아? 손 두고 왔어. 어? 손 두고 왔어. 드디어 규진이 도착했다. 야, 내 전화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없어. 와, 정말 1시 반이야. 와, 진짜 칼 같다. 깎고 정확히 1시 반에 도착하네. 대단하시네. 시간을 딱 맞춰야죠. 오랜만에 강아지들 보고. 아롱이 왜 안 돼? 아롱이? 집에 있지. 연세가. 아, 연세가. 연세가. 여긴 봉이 오면은 질 것 같아. 아니야. 일로 와. 알았어. 집중 더 많아? 오래된 반려견이 있다는 두 사람. 하지만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너무 보고 싶을 땐 이렇게 근처 애견 카페를 찾아 그리움을 달랜다고 한다. 규진 씨는 웨이랑 다들 이렇게 나와요? 같이 뭐 PC방이라든지. 웨이 형은 아롱이가 있고 저희는 몽이가 있어서 강아지들 키워서 공통점이라든지 느끼는 거 같이 얘기 많이 하고 그런 편이에요. 13년 전 처음 만난 아롱이. 웨이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가족이다. 이거 인스타에 올린 건데 아롱이 진짜 최근, 진짜 완전 최근. 아롱이 눈밭에 있을 때 이게 최고 명장면. 눈밭에서 진짜 너무 예쁜 거야. 얼마 전에 사랑니 뽑으러 갔었는데 집 근처라서 보고 오긴 했거든요. 여전히 잘 지내더라. 근데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긴 해. 할머니가 계속 일 나가시니까. 그 동네에서만 걘 13년 살았으니까. 11살 때쯤, 12살 때쯤 듣는 얘기가 좀 그 얘기가 많았어요. 아, 이제 숨겨. 이제 곧 죽겠구나 그 얘기. 아, 난 진짜 화냈었거든. 그 뭐냐, 멤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도 알고 있는데 난 늘 마음에 준비하거든.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도 싫고. 하지만 이제는 웨이보다도 훨씬 어르신이 된 아롱이. 언젠가 헤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이 웨이를 걱정 속으로 몰아넣는데 그런 생각 자체만으로도 슬픔이 밀려온다.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애들이랑 놀자. 근데 진짜 덥다. 애들도 안 나온다. 오늘도 아롱이에 대한 그리움을 애견 카페에서 풀어내본다. 귀여운 강아지들과의 셀카도 빼놓을 수 없다. 흔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멋진 오빠들 앞에서 게린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웨이와 규진의 인기 비결은 바로 맛있는 간식. 나도 아직 큰애를 다뤄주기
이렇게 간식으로 강아지들의 환심을 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웨이와 규진. 앞으로도 오래오래 반려견과 함께 꽃길만 걷기를 기대해본다. 규진과 헤어지고 웨이가 혼자서 찾은 이곳은 그의 혼밥을 책임져줄 곳이다. 오늘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선택. 고기네. 와, 이게 첫... 이거 오기 전에 찾아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가게를 아는 게 아니고 추천받은 거라. 이게 제가 찾아놓은 불고기. 불고기 맞죠? 네. 예, 예. 불고기? 불고기 샐러드. 워낙에 먹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혼자 밥 먹는 게 두렵지 않은 유명한 프로 혼밥러다. 특히 웨이에게는 혼자 밥을 먹으며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혼밥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멤버들이랑 먹으려고 해도 시간이 안 맞거나 취향이 안 맞아서 잘 못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먹는 경우도 많고, 어릴 때 집에서 혼자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한 혼자는 아니다. 이 순간 웨이에게 꼭 필요한 친구는 역시 스마트폰. 막 그냥 핸드폰으로도 막 보거나 뭐 카페에 들어가서 글 보거나 팬들, 허니팬들 댓글 보거나 막 그러니까 막 이런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팬들과의 소통이라는데, 웨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취미가 있다고 한다. 바로 기행문 작성이다. 첫 기행문이 아마 웨이의 기행문,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전. 진짜 블로그처럼. 제가 기행문을 써요. 기행문 쓰는데 팬카페에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 갔을 때 아, 이런 좋은 게 있다, 팬들도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적어서 뭐 이렇게 블로그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죠. 그런 거? 그런 글들은 좀 많이 써요.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어쨌든 제가 글 쓴 거고 제가 정보를 줬으니까 팬들도 알고 가니까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행문을. 일단 기획문 중에서 다 끝난 것들이 있는데, 맨날 것들 제외해서 지금 하는 거면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일본 때 갔거든요. 저는 퍼레이드를 보러 간 건데 일본 4년 만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갔는데 저처럼 날씨 잘못 보고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 탈 것 다 타서 본전은 뽑았는데 사실 원했던 건 페스티벌이라. 언젠가 웨이의 놀이공원 퍼레이드 후기도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행문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꿈꾸는 웨이의 특별한 취미 생활을 응원해본다. 이렇게 오랜만에 가져본 여유로운 하루도 저물어가는데,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웨이의 일상을 채워나갈지 기대해보자. 아, 아, 아. 나 완전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